경기도가 경기 북부 지역 하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길이 255km의 하천을 단계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의 하나로 경기북부 지역 하천을 연결하는 경기북부 일맥삼통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민들이 걷고 뛰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해 경기북부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겁니다. 총길이 255.69km를 연결하는 경기북부 일맥 삼통은 하천과 하천 사이 단절된 물길과 산책로를 이어 연속성을 가진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천길 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북부 지역을 잇는 대규모 수변 산책로가 조성돼서 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 사업으로 총 공사비 4,243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양주 청담천 5.02km, 동두천 상배천 7.4km 등 7개 시군 12개 하천 70.2km 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도는 올해 별도 시범 사업으로 양주 광사천 2.33km와 남양주 용암천 3.03km 총 5.36km 구간에 473억 원을 투입해 단절된 하천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단절된 두 곳의 하천길이 연결되면 서울 중랑천부터 연천 한탄강까지 경계 북부를 관통하는 중심 하천길 74.3km와 한강 왕숙천부터 의정부 중랑천까지 연결하는 순환하천길 70.9km가 연결됩니다. 도는 연말까지 이두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보상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 사업으로는 2028년부터 포천 영평천을 비롯한 양주 서구천 등 9개 하천 113.69km 구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